활짝 열렸습니다. 아, 요즘 하늘 보면 정말 청명하잖아요. 네. 이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가을이요, 1년 중에 소개팅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야! 우리 승현 씨, 네. 뭐 이럴 때 소개팅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저 사실 남자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우와. 집에서 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야! 아직 어려. 아니, 진짜 인터뷰에서도 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쉬는 걸 좋아해. 지난번 휴가 때 뭐 했어요? 쉬었어요. 쉬었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쉬어야죠.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쉬고. 그래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이상형이 강동원 씨, 영화 네. 강동원 씨라고.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소개팅 자리에 딱 나온다. 그럼 어떻게 네. 할 거예요? 만나서 같이 쉬어야죠. 만나긴 만나는데. 네. 아무튼 그 어찌 됐건요. 이 가을이 남성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요. 좁은 어깨 이상한 몸매 이렇게 다 드러나지만요. 그쵸. 가을에는 이 옷으로 두툼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어깨에 뽕을 넣어서 이렇게 남성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잘 코디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가을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혹시 올 겨울도 혼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상대방을 보는 눈높이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눈이 낮아요. 이상하죠? 하여튼 겨울에 혼자 춥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가을에 성사가 된 커플이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내년 여름이 되면은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좀 잘 극복하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윤 씨. 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경사가 났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멸종위기 중 재규어, 그것도 두 마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생후 40일을 넘긴 재규어 자매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 밖에요. 이 청소기로 안마를 받아야 몸이 풀린다는 독특한 고양이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소기로 안마를 한다고 한다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껏 달리고는 싶지만 앞다리밖에 움직일 수 없는 도베르만이 있습니다. 이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깜순이의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영상. 팔자 좋게 누워있는 고양이 배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청소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녀석의 반응. 도망가기는커녕 어라 벌러덩 뒤집기까지 안마라도 받는 듯 편안한 모습인데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양군이다? 양군하면 지난해 가을 동물농장을 통해 소개됐던 거대 고양이. 흘러넘치는 뱃살에 병만 보이면 일단 안고 보는 습관. 그 자세는 또 어찌나 요상한지 순식간에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또다시 화제가 된 동영상. 그 속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양군 어디 있어요? 양군이 여깄네요. 한쪽 벽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양군의 반가운 얼굴. 고생했네.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몸이 무거워가지고. 거만한 포즈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양군. 제대로 된 통짜 몸. 차곡차곡 쌓은 뱃살까지 변한 게 없다 했더니 갑자기 움직인다. 그 사이 부지런해지기라도 했나 했는데 아이고 양군이 얼음 모자도 잘 맞아요. 몇 벌목간 냅다 들어놓더니 꿈쩍을 않는다. 어쩜 이리도 한결같을까. 그나저나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양군 맞기는 한 건가요? 동영상 속 양군이 맞아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 녀석이 안 비키는 거예요. 안 비켜가지고 비키라고 한번 해봤더니 이 녀석이 좋아하더라고요. 때마침 청소 시간. 청소기 소리가 요란하자 둘째 뜰에 신속하게 자리를 뜨는데 양군 비켜! 비켜! 비키라는 말에도 묵묵부답. 청소기를 갖다 대도 여전히 그 자세. 방바닥에 그대로 붙어버린 듯한 양군. 이제 피하려나 했는데 여기다. 아니 좀 나래. 거기 오셔나다. 제대로 청소기 안